2kg씩 빠졌어요. 와, 87kg에서 65kg까지 다리 라인 변화도 있지만 복근도 선물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언니 제시예요. 오늘은 단호TV에서 가장 유명한 레전드 영상, 단호 레전드 하체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서 하체 순환도 많이 개선을 하시고 건강해지신 단호블루분들이랑 직접 한번 얼마나 오랫동안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을 했는지 또 어떤 효과를 누리셨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며칠 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으로 효과 보신 분들 자기만의 스토리를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이제 올렸었는데요. 되게 많은 후기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분의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연은 정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현님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스트레칭만 하셨대요. 뭐 식단 관리나 운동 따로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한 달에 2kg씩 꾸준히 빠지셔가지고 2월 16일 기준으로 약 10kg를 감량하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정현님이랑 전화 연결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단호TV 구독자분들이랑 실시간으로 하는 전화 연결인데요. 혹시 전화 연결 됐나요? 네. 그러면 한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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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님 안녕하세요. 저 단호언니 제시예요. 정현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지금 막 대학교 들어가는 20살이고요. 네. 스트레칭은 한 작년에 네. 해외에서 졸업하고 들어오면서 7월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네.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변화도 좋지만 스스로 느끼는 네. 변화 같은 것도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일단 그때 살이 제일 많이 쪄가지고 약간 작은 습관부터 하자고 해서 스트레칭 시작한 건데 그 스트레칭 하면서 약간 한 달 동안 한 2kg씩 빠졌어요. 오, 그렇구나. 스트레칭만 네. 하셨어요? 아니면 뭐 운동이나 식단 관리도 같이 하셨어요? 다른 건 안 했는데 스트레칭만 하고 이번에는 제가 네.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네, 네. 옆구리 쪽에 한쪽이 접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네. 골격도 많이 교정이 되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스트레칭 하면서 네. 저 운동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네. 지금은 헬스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와, 네. 와, 진짜 너무 좋은 그 연쇄적인 변화네요. 되게 스트레칭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 저희가 너무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사진에서도 진짜 확연하게 차이도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 일부러 그래서 같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 센스. 저희가 되게 정현님의 후기에서 좋은 점은 이제는 나는 매일 저녁마다 스트레칭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정책성도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맞아요. 네. 습관성형 수업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정석적으로 습관성형을 되게 잘 해나가고 계신 분이 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짱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단호랑 같이 건강한 습관 성형 해나가실 수 있게 저희가 더 좋은 운동 콘텐츠도 만들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안녕. 뿅. 이렇게 해서 정현님이랑 직접 대화를 해봤는데 저도 좀 사실 감동받았어요. 근데 저는 정현님의 사례가 진짜 좋은 습관성형의 사례로 보이는 게 다이어트 데이 1부터 무리하고 엄청난 막 운동 플랜이나 식단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일상에서 딱 하나의 습관, 스트레칭하는 습관 하나만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는 스트레칭하는 사람이야 라는 좀 정체성, 자부심도 생기고 결국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뭐 다리 둘레의 차이 그리고 옷핏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되신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현님의 사례를 보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내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SSS님이 보내주신 후기인데요. 수험생이던 고3 시절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호 스트레칭 한 다음에 등교했던 예비 20학번이에요. 세상에 20학번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어색하지? 20학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학교에 가고 약간 밥을 덜어 먹고 아주 작은 식이 조절을 병행을 했대요. 그리고 1월부터 홈트랑 헬스를 같이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결과는 정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항상 과체중이나 비만이었거든요. 1학년 때는 82kg, 2학년 때는 86kg, 3학년 초반에는 87kg로 항상 과체중이나 고도비만이 나왔는데 그랬던 제가 신장 176.6에 87kg에서 현재 65kg까지 달성했습니다. 와! 와우! 그래서 지금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옷핏도 되게 많이 다르고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다. 고3 때 다이어트 강박증 생길 뻔했는데 그때마다 단호TV 영상 시청하면서 마음 다잡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살도 빼고 자존감도 올리고 건강도 챙기고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와! 축 합격! 이런 거 해주세요. 축 합격! 와! 이 SS님의 후기도 보고 나니까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네. 살을 급하게 빨리 많이 빼고 싶어서 나 내일부터 완전 180도 달라질 거야. 완전 운동도 많이 하고 식단도 확 빡세게 조절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칭이랑 정말 간단한 생활 속에서 내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만만한 식이 조절 정도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부터 성취감도 얻고 매일 꾸준히 반복을 하면서 건강도 되찾고 정체성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체중도 감량되고 몸의 핏도 바뀌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부터 개선했다고 해서 결과가 느리고 미미하냐? 절대 아니거든요. 정도가 곧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이번 간증 후기는 세연님의 후기예요. 이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순서대로 비포 애프터를 쫙 보내주셨는데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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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님은 다리 라인 변화도 있지만 복근도 되게 선명해지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스트레칭을 했고 또 식단이나 운동은 어떻게 병행했는지 한번 전화로 직접 연결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연님. 네, 안녕하세요. 아,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단어 스트레칭을 할 때는 네. 제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되게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러는 일이었어요. 좀 다리가 많이 붓고 막 네, 바로 그 걸음수를 재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하루에 25,000부씩 걷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걷고 막 이래서 다리가 되게 힘들었는데 저녁마다 레전드 스트레칭 하고 사실 레전드 스트레칭만 하지 않고 풋룰러 스트레칭 풋룰러도 네, 같이 했구나. 네, 두 개를 같이 했더니 진짜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진짜 시너지가 많이 나죠. 네, 그랬었던 네. 기억이 네, 있어요. 네, 원래 비포 체형도 지방이 많은 체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내가 좀 사진으로 봐주면 하겠다. 네. 네네. 되게 솔직하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참 했을 때가 6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네. 사진이 네. 아마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찍은 사진일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 외에도 다리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차이도 있으셨어요? 확실히 붓기도 붓기고 저는 사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호를 되게 이용했는데 진짜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문디스 하고 운동 운동으로 그 30분 그런 거 네. 하고 네. 저녁에 풋룰러 하고 레전드 스트레칭 하고 막 이렇게 잤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를 하니까 네. 겉으로도 드러나고 스스로도 느껴지는 네. 변화가 좀 네. 나타나신 거네요. 네. 네. 아, 세연님 후기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아 나도 진짜 해봐야겠다 이런 동기부여를 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좋죠. 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게 저희가 네. 세연님의 후기를 잘 전달을 해볼게요. 아 혹시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식단 관리도 막 병행을 열심히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채식을 했었어가지고 좀 생채식을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생도 네. 불순이 왔었어요. 아, 네네 저도 그랬었던 적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단호 언니 거를 네. 좀 보고 아 언니도 생채식을 했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해가지고 네. 저도 김채소 먹고 낫 네. 위주로 좀 먹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다시 자연생리하고 있고 진짜 다행이다. 네. 네. 이제 다시 스트레칭 이제 시작하셔야죠? 네, 미는 지 한 3일 됐어요. 이제 작품 3일 넘었으니까. 와, 작품 3일 넘었다. 축하드려요. 2020년에는 또 건강하게 밸런스 잡아가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가 세연님이 앞으로 또 질리지 않게 재밌는 운동 하시고 습관 성형 하실 수 네. 있게 좋은 컨텐츠 네.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그럼 다음 후기 또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단호블리 예원님의 사연인데요. 1년 동안 밀가루랑 설탕 거의 먹지 않고 건강하게 식단 관리하고 근력운동이랑 트레드밀 뛰면서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을 병행을 해주셨대요. 운동 같은 경우는 진짜 아플 때나 운동을 할 수 없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런 날들도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은 꼭꼭 해주고 주무셨다고. 그래서 진짜 애프터 사진을 딱 봤을 때 허벅지 안쪽 살, 종아리 살이 전반적으로 되게 정리가 많이 되신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레전드 스트레칭 2탄 만들어달라고 해주셨는데 고민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단호TV랑 같이 건강한 몸 만들어가요, 예원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의 후기를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 후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간증 후기들이 많이 쌓였어요, 댓글에. 그래서 이거 몇 개 좀 같이 읽어볼게요. 참치마요님이 님들 존나 억울한 게 저 이거 병원 가서 돈 주고 배운 스트레칭이 병원에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허리 교정할 때 스트레칭이랑 마사지 같은 것도 병행해서 교정치료 했는데 영상 올리신 분이 하는 스트레칭 죄다 진짜 효과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치료로 쓰이고 완전 개짱이에요. 저도 한 달에 60만 원 써가며 과외 받던 스트레칭 다 여기서 나오네요. 진짜 억울해 보이네요. 억울하겠다. 망개떡 이 망개떡 먹네?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꼭 하세요. 엄청 아프고 잘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하니까 엄청 시원하고 날이 갈수록 자세도 잘 되고 무엇보다 다리 붓기 쫙 빠져요. 아침에 제 다리 보고 놀랐습니다. 하루 한 번 항의를 했는데 다리 라인 달라져 있어요. 저 믿고 자기 전에 딱 한 번씩만 해보세요. 또 어떤 분은 유연성이 좋지 않아서 발과 입과 코가 닿으면서 발냄새 맡으면서 했는데 3주째 하루 종일 꾸준히 한 결과 아주 이제 매트 냄새를 맡으면서 하고 있다고. 너무 뿌듯하네요. 다리 라인도 엄청 예뻐지고 있어서 좋습니다. 와, 다행이에요. 일주일에 4, 5회씩 하시고 6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 끝나고 이거 하고 20kg 감량했다고. 무릎과 골반 비대칭이었는데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정말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2년 동안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이 만들어온 후기를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단호TV와 함께한 다이어트 여정을 또 들으니까 저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또 되게 다른 느낌으로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냥 운동 영상, 습관 성형 영상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대로 잘 실천하고 따라와주시는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같이 전달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으쌰으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간다는 느낌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레전드 스트레칭 말고도 단호 올인원 운동이나 환골탈퇴 운동, 영혼탈곡 운동 등등 꾸준히 따라하시고 나 진짜 효과를 봤다, 굉장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한테는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건강한 삶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굉장히 건강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호TV 영상 침대에서 누워서 보지 마시고 진짜 따라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서 해보시고 그 스토리를 많이 많이 들려주시면 더 풍성한 단호TV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후기 보내주시고 통화 연결 협조해 주신 단호블리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